요즘 병원 로비에 미술 작품을 내건 갤러리가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의외다 싶기도 한데 전시 작품이 완판되는 일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 벽 양면을 가득 메운 명화들, 지역 화가들의 작품과 동호회의 사진까지 15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이 내걸렸습니다. 이곳은 미술관이 아닌 병원. 수시로 오가는 환자와 병문안 온 사람들, 직원들은 작품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투병 생활하면서 마음이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교감을 받고 있어요. 반응이 좋다 보니 병원에서는 올해부터 충북 지역 작가의 작품전을 새로 기획했습니다.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그림을 상성 전시를 해서 그림이 널리 알려져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청주의 또 다른 병원에서는 지난 1월 작품을 소장하고 싶다는 환자들 성화로 전시 작품 수십 개가 모두 팔리기도 했습니다. 방문객이 금일봉을 남겨놓고 갈 정도로 인기를 끌며 신인 작가에게 기대하지 않던 등용문까지 됐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막 제 작품을 이렇게 유심히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봐주는 게 중요하지. 갤러리가 좋고 안 좋고 이거는 아니었었구나. 병원 갤러리가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미술 시장의 활성화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